대표님. 응, 뭐야, 씨 왔어? 뭐 하세요? 꼬디 향기 맡어. 이거 이번 주 어제 그저께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동안 좀 소규모로 이렇게 초청 강연 했는데 갖다 주셨는데 장미꽃 색깔도 너무 이쁘고 기분이 좋아서 향기 맡고 있었어. 그리고 참고로 뭐 거수 이렇게 해서 다 조사했었는데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토요일로 이틀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선물들 이렇게 갖다 주신 분들 쪽지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유튜브 여러분들 도움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도 1% 넘었고요. 상승률, 코스닥 지수나 1.7%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가 굉장히 좋은 있는 날이다. 왜냐면은 일단은 거래소 지수 연중 최고점을 뚫었어요. 제가 늘 이게 강할 때 더 강한 게 움직이는 걸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상승 추세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길게 보면은 거래소의 신고가 2,607포인트 이번 연말까지 한번 재도전 다시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중 최고점은 아니지만 오늘 1.7%가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살려나갔습니다. 지수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 움직임 좋았을 텐데요. 뭐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3인방 2차전지 3인방 LG화학은 1.94 올랐고요. 삼성 SDI는 6.8 올랐고 SK이노베이션은 10%가 올랐습니다. 저는 이 셋 중에 삼성 SDI든 LG화학 물적 분할 이후로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상형 월드컵 SK이노베이션이 좋아 LG화학이 좋아 LG화학이 좋아 삼성 SDI가 좋아 삼성 SDI 이런 이상형 월드컵을 자신의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삼성 SDI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고 지수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롯데케미칼. 제가 롯데케미칼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화학주에 관심을 갖자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화학주에서도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의 시가총액 1위 기업. 그리고 LG화학을 제외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한 화학 시가총액 뭐 한 2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상승은 화학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그런 증거다,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대금을 한번 보면. 거래 대금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하고 코덱스 빼면 뭐가 눈에 띕니까? 하나솔루션. 제가 하나솔루션도 늘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린뉴딜이 시가총액 1위 기업. 그린뉴딜이 대장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선택의 오류를 줄이는 게 가장 빨리 주식을 배우는 법인데 나는 그럼 그린뉴딜 관련주 사고 싶어. 근데 그린뉴딜 관련주가 20, 30개가 있단 말이에요. 20, 30개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면 된다고요. 2차전지 관련주 뭘 사야 되면 몰라요? 그럼 시가총액 1위 사면 돼. 근데 그게 LG화학인데 LG화학은 슈퍼게임 이세목사가 별로래. 그럼 걔 빼고 1위가 누구예요? 삼성 SDI. 반도체 관련주 사고 싶어? 1위가 누구예요?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아마 그린뉴딜 관련 관심이 있었으면 하나솔루션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 하나 정도는 갖고 있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ENG는 오늘 상한가가 같네요. 거래대금 하나솔루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신성ENG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그리고 제일약품, 그리고 뭐 생명과학 뭐 이런 녹십자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주들이 있었고 SK케미칼 보세요. 얘는 화학주 플러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 그래서 삼성 SDI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강하게 뚫고 있는 2차전지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이 많이 활발했던 얘기는 오늘 화학주, 2차전지주, 그리고 그린뉴딜 요 세 개가 오늘 압도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상승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록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였죠. 신규 상장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개별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꽤 섞여 있단 말이에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한 3-4천억 되죠. 4천억. 얘가 태양광 관련주 그린뉴딜이고요. 그리고 또 CS윈드. CS윈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2조 2천억. CS윈드는 뭐죠? 바로 풍력의 대장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린뉴딜을 대장주 시가총액 1위를 사고 싶으면 하나솔루션 사면 되는데 야 나는 구체적으로 풍력이 좋아. 그럼 풍력의 1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시가총액 1위는 CS윈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종목 선택할 때의 판단 오류를 제거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난 풍력이 좋아? 1위 CS윈드 갖고 있었으면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휴캠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휴캠스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면서 역시 화학주. 그린케미컬도 화학주일 것이고. 그래서 오늘 화학주가 움직임이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뉴딜. 여기 있지만 뭐 신성ENG도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으니까 그린뉴딜이 좋았고. 또 하나는 여기 펜오션, 대한해운, 그리고 밑에 현대 미포조선 이런 애들 이제 조선업이죠. 조선업이 좋은 이유는 오늘 조선업 관련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어요. 해운 물동량 지표들이.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 경기가 살아날 때 화학업종, 조선업종 얘네가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학업종이 오늘 강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그린리들 관련주들 요 세 개가 오늘 가장 압도적이었다고 보시면 뭐 장 분석은 이 정도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달 뭐 성장주 뭐 이런 거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데 이번 주 지난 10월의 성장주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하는 거를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번 11월 달에는 사정상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뭐 한 20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별도 영상 찍어서 뭐 이번 주 주말이 됐던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성장주 리스트 11월 달에 뽑으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역시 섹터가 중요하다. 어떤 섹터에 집중할 것인가. 근데 제가 지난달에 기억나시죠? 화학주에 계속 관심 갖자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달도 보니까 화학주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뚜껑이 열려보니까 정말 화학주가 잘 가잖아요. 그래서 화학주 꼭 관심 가지시고 그린뉴딜 관련주 관심 가지시고 2차전지 관심 가지시고 거기서 추가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편입을 시켜놓으시면 시장보다 강한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강연회 때 노래 못 불러드렸는데 사실 쑥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카메라만 있고 앞에 보혜씨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앞에서 차마 그 노래를 못 불러드려서 좀 후회했습니다. 강의 마지막 다 끝나고 자 우리 부자 노래 불러요 라고 왜 안 했을까 좀 후회했는데 영상으로 오늘 또 부자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 참 보혜씨 네? 몇 분한테 사인해주던데 이거 자를 거지. 자르지 마. 하여간 저랑 고혜씨랑 우리 초보 투자자 또는 뭐 꼭 초보가 아니더라도 뭐 주식투자에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시장에 좋은 팁 계속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영상 열심히 찍겠습니다. 오늘 한 줄만 할게요.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미대선 불확실성 사라지면서 악재의 소멸은 호재가 시장에서 먹히는 장입니다. 거래소는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으며 코스닥도 안정을 찾으며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1% 이상 상승입니다. 다시 한번 거래소 코스닥 신고가 갱신 가능성을 바라보며 응원해봅니다. 오늘 거래소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면 2차전지 3대장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상승률은 SK이노베이션이 높지만 삼성 SDI의 강한 신고가에 여전히 대장주는 삼성 SDI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이상형 월드컵을 하듯이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더 낫다고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시총 9조의 롯데케미칼에 10% 가까운 상승해서 화학주에 계속 관심가지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도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주도주는 차화성으로 화학주가 있었고, 이번에도 코로나 경기 저점에서 화학주들의 실적 호전과 턴어라운드 주가 차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대다수 돌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에 화학주 하나 편입하시길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코스닥 1조 이상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 2차 전지 관련주 3% 이상 오르고 있고, 제넥신, 휴젤, 메드팩토 등 제약바이오주 2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세종시 관련주 등의 대성 관련주, 그린뉴딜 관련주,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화학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에 걸쳐 소규모 인원을 초대하여 강연을 하였는데 너무 수업 듣는 자세가 좋으셔서 저도 오랜만에 기분 좋은 강연을 하였네요. 원래 제 팬들이 주식 수준이 높은 걸 알았지만 정말 퀴즈 정답을 너무 잘 맞추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선물을 여러분이 주셨는데 목에 좋은 선물이 많았습니다. 목 관리 더 잘하고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신경 써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사람인지라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더 열심히 좋은 정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화이팅!